안녕하세요. 대치동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의 시작,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여름방학 이후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7월 이후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부터 박기호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겁니다. 자, 2020학년도를 대비하는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스텝 1, 2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에 진행한 것이고요. 스텝 3와 대학별 파이널이 이제 하반기에 진행할 겁니다. 현장 강의 기준으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스텝 1을 진행했는데, 이건 그냥 기본 강의야, 기본 강의. 자, 이게 뭐냐? 빨간색 책이 1권이야. 기본 속성 강의. 그래서 논술에서 나오는 독해법,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통계 자료 그래프 독해법, 그 다음에 논술의 문제 유형,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2권은 논리학, 변정법, 귀납법, 연역법, 유추, 이런 논리학과 그 다음에 통계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인과관계 추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2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인서울대학 중에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시립대 이상의 그런 대학을 가고 싶다, 외대 이상의 그런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럼 통계 자료 그래프를 해석해야 된다고. 특히 연대, 성대, 서강대는 통계 자료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니까 이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거는 기본 강의지. 그래서 나는 뭐 좀 이렇게 중위권 대학이야, 중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책만 보면 되고, 중상 이상의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이 책, 이 책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논술의 기본. 자, 이 기본이 끝나고 나면 저 배운 걸 가지고, 배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게 제 3권. 그래서 이 3권이 대학별 분석이야. 대학별 분석인데, 그것도 최근의 대학 2019 모의논술과 2019 기출.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 놓은 강의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강의는 연대부터 성대, 서강대, 그리고 외대, 한양대까지 나오는 상위권 대학의 문제 유형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이거 하위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분명히 필요해. 왜냐하면 문제 유형은 여기서 7개 대학을 뽑았는데 7개 대학의 문제 유형이 거의 유사하거든. 그리고 실제 풀어보면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 독해의 중요성도 알게 돼. 그래서 시간이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온 친구들은 이 두 권 들었다고 해서 이거 스킵하지 말고 꼭 듣고 가기를 바라고, 새로 시작한다 그랬을 경우 레벨에 따라 이 책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여름방학 요 강의는 작년에는 찍지 않던 강의를 공개하는 거야. 진단평가를 공개하는 건데, 요거는 언어논술, 자료해석, 수리논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다 가감하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은 지원하면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돼. 그리고 2020 모의논술 가지고 분석한 거야. 2020 모의논술을 다 때려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온 건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오는 주제는 여기서 나온다 이거. 이 책에서 나온다 이거. 그래서 이 책을 봐라 이거. 2020 모의논술에서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연대, 연대 문제에서, 연대 모의논술에서 연대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엉뚱한 대학, 뭐 경희대 문제에서 연대 주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2020 모의논술을 모아놓은 거야. 여기서 이걸 각, 좀 뒤에서 보여줄 건데,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앞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기초적인 거고 여기는 완전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음, 그러고 나면 이제 8월부터 11월 사이에 대학별 파이널을 강좌 쭉 깔려. 쭉. 그래서 대학별 파이널이 시기별로 수능 전에 치는 대학,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 일주일 뒤에 있는 대학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올해 조금 새롭게 만들어 본 게 2020 필수 대학별 모의논술 6선 해가지고 요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든 거야. 만든 이유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게끔 정리한 건데, 여러분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 이렇게 레벨링을 했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능 체제가 비슷한 대학끼리 모아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 경향을 분석해서 이 정도 A급, B급, C급 해서 이 정도 레벨이면 이거 꼭 이 필수 모의논술을 듣고 가라. 이건 문제를 다 풀어놓은 거고, 요거는 유형별로 정리해놓은 강의야. 요거와 요거는, 이거는 모든 대학을 레벨별로 정리해놓은 거고, 이거는 유형별로 정리해놓은 강의야.
분석 강의지. 자, 그래서 이제 진단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거야. 요거 강의에 대한 평가야. 아, 이 강의에 대한 안내야. 자, 진단 평가는 영역별로 언어, 자료, 도표, 수리 영역별로 또 유형별로 분류,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주장 이런 것들을 진단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게 2회의 시험이 있고 이걸 공개 안 하다가 이제 공개하는 거야. 다음에 대학별 2020 모의 논술을 유형별로 정리한 문제를 자 이제 유형별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유형이 뭐냐 이렇게 분류,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주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실력을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는 거야. 다섯 번 할 거야. 유형별로 한 번씩 해서 이때 매트릭스 독해법하고 유형 공식 글쓰기를 2020 최신 모의 논술에 적용해서 이제 막 풀어보는 거야. 스텝 2에서는 2019 기출 그다음 모의에 적용한 거고 스텝 3에서는 2020 최신 모의에 집어넣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연세대, 성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외대 등 주요 대학의 모의 논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문제 유형별로 분류하는 거야. 분류 요약 문제, 비교 문제, 비교 설명 문제, 비교 비판 문제, 또 대안 추론 문제, 견해 제시 문제 이런 핵심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논술 기본기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문항에 적용해보자 이거. 그래서 이제 주차별 강의가 있는데 7번 강의를 할 건데 그 중에 1, 2강은 진단평가, 분류 요약, 비교 설명, 비판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로 되고 진단 이외에는 대안 추론, 견해 제시, 그리고 수리 추론 능력 평가가 주요 평가 지표가 되는 거야.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 지표는 1, 2강이야. 이걸 보고 나면 아 내가 어떤 대학 평가 지표가 있는데 어떤 대학 어떤 유형은 좀 힘들겠구나 그럼 그걸 보완하든가 포기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3강부터 7강까지는 2020 모의 논술을 전부 다 유형별로 분석해서 쪼갠 거야. 그래서 분류 요약형을 다 정리하는 거야. 비교형을 정리하고 설명형 또 비판형 도표 자료 대안 추론의 도표 자료 견해 제시의 도표 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이런 유형이 다 정리되고 나면 어떤 대학의 유형이든 다 배운 거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각 대학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걸 공개했는데 2020 필수 대학 필수라고 붙였지. 대학별 모의 논술 6선 이렇게 했는데 아, 보통 연세대 성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 레벨로 같이 지원하더라 이거. 여기를 같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A대학을 이렇게 개설 확정 지어놓고 B대학은 서강대, 이대, 시립대, 건국대 이렇게 비슷한 레벨로 이렇게 지원하더라.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거. 물론 서강대 2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서강대 이대는 아직 논술 문제 2020 모의 논술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좀 뒤도 빼놓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더라. 이거. 그래서 A대학 개설 확정, B대학, C대학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 A대학의 중거점은 뭐냐 2등급 3개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요 2등급 2개 나온 걸 기준으로 잡았어. 서강대 이대는 등급 기준하면 여기 위에 올라가고 경희대 외대는 등급 기준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요 2개랑 요 2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 등급 기준은 다음 C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경기대, 가톨릭대, 단국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를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야. 그걸 분석한 거야. 그래서 필수 육선이란 것은 뭐냐면 보통 요 C대학은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 요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요걸 지원하니까 요걸 이제 패키지로 봐라 이거고 주로 여기 많이 걸릴 거야. 그다음 B대학도 마찬가지야. 그런 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고 D대학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기타 대학인데 개설 확정된 건 ABC고 D대학은 개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공개하는 즉시 올리겠습니다. 대학별 파이널은 이제 이건 뭐냐면 수능 이전의 대학,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 경기대, 성신여대, 가톨릭대는 9월달, 9월 말, 10월달에 시험 치죠. 이런 대학들을 빨리 찍어서 각 대학의 기출 문제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수능 직후의 대학,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이렇게 이런 대학들은 수능 치고 곧바로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 이틀 뒤에 시험 치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시기별로 나눠서 파이널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찍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개강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아, 여러분은 8월, 9월, 10월이 되면 11월이 되면 이쪽에 이 대학별 파이널 강좌를 들으시면 되고 7월이다. 그럼 7월에는 뭘 하느냐? 요 진단평가 강의를 들으면 된다. 7월에는 진단평가, 8월에 7, 8월에 진단평가 강의를 들으면 되고 8월 달에 이 2020 필수대학 이거 8월, 9월 달에 이거 들으면 돼. 이거 듣고 동시에 이거는 모의논술이고 그 다음 기출강좌는 요걸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요 대학별 파이널과 모의논술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겠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제 첨삭을 받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채점 및 첨삭 강좌가 있는데 박규호 쌤 강좌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수강생들은 신청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와 유형 공식을 제대로 적용하는지가 채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논술 답안 채점해서 그리고 첨삭을 해주는 강의입니다. 우리 박규호 쌤 연구진들이 연구원들이 첨삭을 합니다. 자, 첨삭 강좌는 스텝 1. 강좌 연계는 이겁니다. 1대1 채점 첨삭 훈련 3회, 또 1대1, 3회, 5회 쿠폰 중에 하나를 결제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회차를 그냥 받으면 돼요. 스텝 2 강좌 연계, 요거는 4회, 스텝 3 강좌 연계 4회,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 받고 싶으면 두 번, 4회짜리 두 번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받는 거고, 아,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몇 번만 받겠다 그러면 이런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답안 제출 방식은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수강 중인 강좌 페이지에서 구매한 답안지 채점 첨삭 강좌를 클릭한 다음에 문제 보기 클릭해서 문제 확인하고 손으로 써봐요. 그리고 답안 쓰기 버튼을 클릭해서 원고지에 의해 답안을 옮겨 적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쓰기가 완료되면 답안 제출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답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제출한 답안이 첨삭 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첨삭이 완료되면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첨삭문이 나옵니다. 화면상에 나올 겁니다. 자, 모든 답안 제출 마감은 기간 안에 제출해야 되고 제출 마감 기간은 강좌 수강 종료일과 다르니까 반드시 마이페이지에 수강 중인 강좌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첨삭 강좌는 수능 전날까지만 운영합니다. 수능 이후에는 파이널에 돌입하기 때문에 현장 인력 자체가 전부 다 파이널 강의에 들어가 있어서 파이널 강의 첨삭에 들어가 있어서 온라인 첨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묻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박규호 쌤 수강생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존의 수강생들인데 기존에 인강으로 빨간 책 봤다. 그리고 파란 책 봤다. 뭐 노란 책을 봤다. 하는 수강생인 경우에는 1권의 기본 속성과 2권의 논리 통계 과정을 이미 수강했다. 그러면 아니면 적어도 이 빨간 책은 마스터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스텝 3 진단평가를 들어오는 거야. 진단평가 들어와가지고 실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파이널을 진행하는데 파이널은 두 가지라고 했지. 2020 필수 모의 육성과 그 다음에 대학별 파이널, 각 대학별 파이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별 파이널 요걸 들으면 돼. 그리고 온라인으로 첨삭을 받고 싶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첨삭 강좌를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이 다 첨삭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신규 수강생이다. 논술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늦었잖아. 늦었으니까 어떻게? 좀 서둘러야 되겠지. 그래서 요 2배속 강좌라는 게 있어. 2배속. 여기. 2배속 기본 원리 하는 요 강좌가 있어. 요 강좌를 보거나 또는 아, 쌤 이 책을 벌써 샀어요. 그런 경우 그럼 이 강좌의 기본 속성 강의 1강부터 3강까지가 독해법이야. 독해법을 보거나 아니면 2배속 기본 원리 둘 중에 한 권을 제대로 보면 돼. 그리고 앞에 1, 2, 3강은 이건 반드시 봐야 되고 이건 전체를 다 봐야 돼. 이거 4강밖에 안 돼. 4강 그럼 앞에 있는 3강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럼 이제 뭐 논술이 뭔지 형태는 알잖아. 그럼 이제 진단평가 들어오고 이제 각자 자기 지원 대학의 모의논술, 지원 대학의 모의논술 아니면 그 지원 대학이 아닐지라도 가고자 하는 대학 또는 궁금한 대학의 모의논술 그리고 자기 지원 대학의 9월 6일 날 원서 쓴
지원대학의 대학의 파이널을 진행하시고 첨사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박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강 수강생들의 특징이 뭐냐? 완강을 못해요, 완강을. 끝까지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제발. 처음에 시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인강을 쫓아오면 인강으로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인강으로 합격해서 연락 오는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강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현장 강의에 파이널 때 서울로 대치동으로 올라오면 돼요. 대치로 셀로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서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 누구냐? 현역 군인이야. 현역 군인. 야, 현역 군인이고 수능을 아예 안 봤어. 내신 또 9등급이야. 수능도 아예 안 봤다고. 수능 5월 0등급이야. 미영시니까. 그런데 당국대 논술에 붙었어. 그리고 어디 붙었어? 시립대 세무학과에 붙었어. 오로지 뭐만 했다고? 인강 수강한 거야. 인강 수강.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여러분 또 어떻게 하라고? 인강 수강에서 합격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박 교수님 교재에 있는 예시 답안 그거 100개 쓰기 해보라고. 그 친구는 예시 답안을 한 개 예시 답안을 30번씩 100개 쓰기 했대. 그러면 외우는 거야 거의. 그렇게 해서 필력을 쌓아나가는 거야. 자, 현장인 강의에 서울로 올라와서 박 교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인강을 열심히 들어. 인강을 열심히 듣고 100개 쓰기를 꼭 해봐. 자, 합격하는 그날까지 박 교가 함께 하겠습니다.